자, 지금 테스트 주행 금방 했는데요. 아, 예전에 무동력 터보 들어가 있던 스로틀에 들어가 있던 거 한 개만 터보에도 들어가 있고 한데, 이사장님은 예전에도 탄 포인트를 하고 싶어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타보니까 역시 고개 탄 포인트 스로틀 하나만 보상 판매하면서 지금 또 추가로 장착했는데요. 정말. 자, 그 제품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효과 있는 거였지만 저희는 업그레이드해서 만들었던 게 저희 스스로도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서 유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완전 틀려졌네. 저희가 얘기했던 게 맞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무동력 터보 헤어리로 지금 장착되어 있던 고객님들도 오시면 저희가 사실은 그 제품을 취급을 이제 안 하기 때문에 보상 판매를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저희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보상 판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판매해서 스로틀에 탄 포인트 한 개만 추가 장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정상 견적이 15만원인데 기존 고객들 10만원에 해드리는 데서 무동력 터보 그거 한 개, 스로틀에 들어간 거 한 개를 50% 보상 판매해서 지금 7만원에 추가했는데요. 차가 또 틀려졌어요. 아까 제 우리 알파 흡기하고 배기만 하고도 차가 또 완전히 바뀌었었는데 아 스타트가 완전히 틀려요. 네.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아 기아 변속도 또 틀렸어요. 많이 부드러워. 와 완전히 그냥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게 싹싹 바뀌고 있어요. 이제 진짜 휘발유차 됐네. 아 이겁니다. 저희 둘이서 이런 토크를 한다고 해서 저희 제품 홍보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저희가 그게 아쉬워서 지금 들어가서 고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안 그래도 고객님도 그 전에 한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게 더 궁금하니까 이것부터 하셨던 건데 또 믿고 스로틀을 또 하나 바꿨습니다. 탄 포인트로. 아 차가 또 완전히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고객님들은 경유 차량이 됐던 어떤 유종에 상관없이 장착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제일 먼저 권하는 거는 고스트 알파 흡기 세트 메뉴부터 먼저 하시고 좀 타보시다가 그 다음에 고스트 알파 배기를 하시고 맨 끝에 유속 증강기 탄 포인트 스로틀에 하나만 하시게 되면 이게 미니멈 장착으로 효과 많이 볼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장착 방법을 그렇게 바꿨으니까 꼭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 고객님 분명히 가셔서 전화 주실 겁니다. 그리고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자. 아 정말 장난 아닌데요. 내 차고 갖고 잡았네. 아 정말 와 이거 경유 차량이고 제가 아까 좀 실수했던 게 17년식인가 18년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2015년식입니다. 15년식인데 지금 뭐 횟수로는 벌써 15년식이면 7년 된 차인데 작년에 검사 맡았는데 0% 나왔습니다. 0% 종합검사 0% 그 0%는 0%대로 매연에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된 거고 우리가 스로틀 작업하면서 안에 봤는데 카본 치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놀라움을 고객님도 알고 계신 거고 그래서 또 저희 말 믿고 스로틀도 또 하나 지금 교환을 했습니다. 아마 이 고객님 가시면은 정말 엄청 놀라게 전화가 주실 것 같아요. 점잖으신 분이 놀라는 그 억양을 꼭 들으실 건데 그거 성격의 차이니까 그건 유튜브에 올라갔을 때 그냥 알아서 참고해서 드시면 되고 일부러 지금 섰다가 다시 가고 있는 건데 아 끝난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여튼 요 내용들을 잘 참고하시고요. 요 LF소나타 2015년식 경유 차량이고 요 차량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고객님하고 또 통화를 하는 것도 2부 영상으로 같이 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터브레인즈 고스트 알파 흑백이 정말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제품들도 많이 업그레이드해서 나온 거지만 저희도 놀라고 고객님들도 많이 놀라고 있기 때문에 영상 보시고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24시간 상담은 해드립니다. 그랬더니 새벽에 진짜 2, 3시에 술 먹다가 친구분들끼리 얘기하다가 전화 오신 적도 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전 전화 받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고객님이 원하시는 만큼에 대한 세트 메뉴로 금액에 맞게끔 맞춤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시면 정말 차가 바뀌는 거에 많이 놀라실 테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이상 모터브레인즈였습니다. 네 사장님. 예, 도착했습니다. 벌써 가셨어요? 또 많이 밟고 가신 거 아니에요? 밟았죠. 뭐. 아, 그래요? 차 어때요, 사장님? 악셀레터가 브레이크 유격 올라오는 것처럼. 네, 맞아요. 좀 뭐라 그럴까, 좀 더 덜 밟은다 그럴까? 그렇죠, 더 덜 밟는데 막 차는 네. 치고 나가고, 그죠? 한참 좀 덜 밟는 느낌. 그죠, 맞아요. 예. 그러면서 힘 다 쓰고.
그리고 뭐좀그 스타트 그게 조금 좀 전에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긴 해요. 차이 나죠. 민첩하게 바뀌어요. 아마 좀 타면서 더 좋아지니까 어찌됐든 지금 오늘 장착한 것도 또 이슈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타보시고 사장님이 그냥 평소에 타신 대로 타면 가장 크게 느끼는 거는 전에보다 덜 밟는데 차가 다 힘도 쓰고 다더잘 나간다, 부드러워졌다, 뭐 이런 게다 바뀌거든요. 지금 오면서 느낀 건 그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네네. 좀덜 밟아 먼저보다 한참 덜 그렇죠. 한참 덜 밟죠. 네, 밟고. 맞아요. 그게 많이 와닿네. 네, 다행입니다, 사장님. 그리고 항속 주행이 조금 더 되는 것 같아. 항속주행 더 늘어나요. 다 느끼신 거 맞고요. 저희는 기분 좋았던 게, 제가 같이, 사장님 안 탔지만 타봤는데, 와, 저희가 내가 이제 그 차가 바뀐 걸 아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밥을 좀 일찍 먹고 있습니다. 기분 알겠습니다. 좋아서. 사장님, 하여튼 뭐, 네. 뵌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모처럼 그렇게 네. 다시 또 뵈니까 또 좋고. 아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때는 뭐또 언제 찾아뵐지 모르겠지만 항상 뭐 유튜브로 또 네네. 그냥 관심 갖게 또 지켜보고 있고 저기 하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항상. 어려운 시국이니까 뭐잘 견뎌내시고.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형님.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네.